개훈아, 개훈아, 제발 주경이는 살려줘. 어쩌죠? 이제 살려줄 게 없는데. 그동안 네가 신주경인 것도 모르고 놀아난 게 너무 치가 떨려. 나도 나를 죽이려고 한 너랑 함께 숨 쉬는 것도 끔찍하고 역겨워. 그래, 그렇게 끔찍했다니 이제 끝내줄게. 아버지도 주경이랑 같이 끝내드리죠. 난 죽어도 좋으니까 주경이만 살려줘. 아버지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주경이, 주경이, 그냥 왜 주경이! 주경 이놈아!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옮기세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누구세요? 병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문 여세요. 가정폭력이라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문 여세요. 안 여시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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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어머니, 빨리 아버지 옮기세요. 사람! 살려! 기운 빼지 마. 이 방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려. 알았어? 라디오 편해야. 주경아! 주경아! 넌 잘못되면 안 된다. 주경아! 문 여세요. 안 여시면 강제로 진입합니다. 가정폭력이라뇨. 누가 장난으로 신고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해야 되세요. 경찰 양반들, 보시다시피 우리 배울 만큼 배운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폭력이라뇨.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집 안을 좀 둘러봐야겠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 주무시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기요, 괜찮으세요? 희진씨! 희진씨! 정신 좀 차려봐요! 희진씨! 희진씨! 일단 병원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김영사! 예. 여자분, 빨리 병원으로 옮겨. 예. 잠깐! 선생님은 저랑 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기훈이가 왜 서를 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요. 잠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기훈아, 경찰이 희재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일 없으면 좋니? 서유재는 가짜 신분이라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요. 경찰서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키세요. 아, 그래? 어, 그렇게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아, 그렇지. 서재! 빨리 이쪽으로. 삼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 혈소판 감소증이라 피 안 멈춰 위험해. 아, 알았어. 수고했어요. 빨리 가요. 장기 눈에 띄지 않게. 희재야, 삼촌 빨리. 저 혹시 우아한 제국 장기훈 행장님이세요? 네. 아, 정말요? 아, 회장님, 저 진짜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세요. 아, 가정폭력이라니 정말 오해하신 겁니다. 얼마 전 오메아 스캔들도 그렇고 요즘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장님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시기하는 인간들도 많겠죠. 오늘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오해를 받게 생겼네요. 아휴, 억울하시겠어요. 사람들의 오해에서. 정사님, 이제 죄가 있다면 조사받고 벌을 받겠지만 아내가 걱정됩니다. 병원부터 다녀와서 경찰서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아니 뭐 딱 봐도 회장님은 가정폭력하실 분으로 안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서희재, 널 해칠 조류의 기회였는데. 어, 기훈아,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네. 별일 없었어? 경찰이 저를 알아보고 그냥 보내줬어요.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주경이. 주경이는 어떻게 됐어? 당신 주경! 한때는 네 아내였어, 이놈아. 그리고 수아 엄마고. 그리고 네 손으로 죽였고. 그런 주경이를 또 죽이려고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럼 아버지는요? 신주경이 탈출시켜준다고 좋다고 그 장단에 놀아나요? 아버지가 탈출하면 나는요? 당신 망령났어. 희재가 당신을 이 집에서 내보내준다고 거들겨도 기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싫다고 했어야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제발 좀 그만둬.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주경이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여기서 멈춰. 그리고 주경이하고 다시 합쳐서 새로운 시작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주경과 다시 시작할 일 없어요. 신주경 하면 치가 떨리도록 싫어요. 아버지 때문에! 신주경이라면 치가 떨린다고요. 과다 출혈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윤이 미친 자식. 희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일 생길까 봐 위험하다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가짜 경찰 작전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장기윤이 희재를 또 죽일 뻔했어. 용서 못해. 뭐? 병원에 경찰은 없고 정우혁이 있었다고? 그럼 경찰은? 정우혁한테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 그러니까
정우혁이 보낸 가짜 경찰이 서희재를 빼돌렸다는 거야? 아! 진짜. 이런 망할. 정우혁, 네가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바보같이 정체 들켰는데 왜 장기훈 옆에 있었어? 그만 가줘. 안 가. 다신 안 가. 벌써 잊었어? 난 네 어머니를 복수를 위해 이용했고. 이젠 너가 더한 거짓말한다 해도 안 떠나. 미안해. 오해해서. 장기훈 옆에 있으면 너도 위험해져. 나처럼. 너와 다시 헤어지느니 위험해지는 거 선택하겠어. 다신 내 마음 안 변해.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애쓰지 마. 떠날 기회를 줬는데 정혁도 바보다. 우혁아, 나 퇴원할 거야. 며칠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 나 장기훈 집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미쳤어? 널 죽이려고 했던 장기훈한테 다시 간다니. 절대 안 돼. 장기훈한테 가야 아버님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장기훈, 당장 날 죽이지 못해. 대책 마련해놨어. 정우혁, 가짜 경찰을 만들어서 서희재를 빼돌려? 너 수고했어.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서희재 곧 죽을 운명이거든. 장창성 회장님 살아계신 거 폭로할까? 서희재가 그런 거짓말까지? 복수의 눈이 먼 서희재가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진 밝혀지겠지. 기훈아, 희재가 경찰을 대동해서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쩌지? 희재가 경찰도 데려가서 네 아버지 데려가면 어떡해? 서희재는 가짜 신분이라 경찰하고 같이 못 움직여요. 서희재보단 아버지가 문제죠. 아버지를 계속 그냥 두면 어머니도 저도 위험해져요. 맞아. 네 아버지가 시한폭탄이야. 쾅 하고 터지기 전에 처리할 방법을 내가 찾아보마. 어머니가요? 요즘 나는 회사 일도 그렇고 주경이가 다시 살아와서 복잡하잖아. 네 아버지 일은 내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어. 서희재, 이 발로 다시 돌아올 줄 몰랐는데. 장기야, 다시 나를 죽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제 가스럽게 협박까지 하시네.
장창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아들 장기훈이가 제 장례식까지 마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장기훈이는 제 며느리였던 신주경이를 시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꾸며서 살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내인 홍혜림은 그걸 위해서 법정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장기훈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아빈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일로 어쩌면 좋아? 어? 아버님 치매가 심해지시기 전에 준비해뒀어. 장기훈, 내가 만약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이 동영상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이 동영상은 경찰청으로 넘어가도록 해놨어. 뭐? 서희재, 이런 비열한 짓으로 내 목을 줄라? 너가 날 죽이면 이 동영상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는 걸 명심해. 서희재, 이런다고 네 목숨줄이 길어질 일은 없어. 명심해. 서희재 미쳤네. 죽을 뻔했는데 장기훈 집에 다시 갔어?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하긴 서희재가 말린다고 말려질 애는 아니지. 나도 장기훈 집으로 들어갈게. 너도 장기훈 집으로 들어간다고? 정우영, 네가 나인터 숙소에서 나 쫓아냈다고 할게. 그럼 장기훈이 믿을 거야. 그 집에 너까지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서희재 위험하잖아.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클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자기, 정우혁이 나 쫓아냈어. 다 갈 데가 없어. 안 된다. 너까지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자기, 서희재가 아직 이 집에 있어? 아니, 오늘쯤이면 서희재 정리된다고 했잖아. 그럼 나 어디서 지내? 클레, 여기서 지내. 얘 기훈아, 정말? 고마워, 자기야. 재클린,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서희재, 너 양심 없다. 신주경이가 정체 들켰으면 네 발로 나가야지. 왜 아직 여기 붙어있어? 나가. 네가 나가. 서희재, 재클린. 수화했으니까 둘 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지내. 얘, 기훈아. 어머. 기훈아, 희재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왜 재클린을 들여? 화근덩어리 둘을 같이 집에 있게 하면 어떡해? 화근덩어리는 밖에 내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서희재도 재클린도 둘 다 오히려 집에 묶어두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서희재가 아무리 아버지 동영상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날 무너뜨리진 못해요.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재클린은 아직도 멍청하게 날 사랑하고 있어요. 서희재와 지내게 하면서 잘 이용해 먹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재클린이야말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폐기 처리할 수 있고요. 아, 아이고 머리야. 죽었던 전전며느리가 살아 돌아왔고 이혼한 전며느리까지 한 집에서 같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집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때? 김새써, 서희재가 있어서. 서희재 잘 감시해. 아버지를 밖으로 빼돌리는지 도청장치를 씹는지 수상한 짓 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어? 뭐야, 날 이 집에 불러들인 이유가 서희재 감시하라는 거였어?
서희재가 신주경인데 네가 날 도와야지. 서희재 치운다며? 서희재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아니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약 좀 잡고 날 흔들고 있어. 서희재를 치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자기 사랑하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게. 짐실 써. 난 소재 쓸게. 나 독서 공부 싫은데. 당분간이야. 당분간. 좋텐다, 장기윤. 내가 지잡으러 온 저승사자인 줄도 모르고. 성일아. 성일아. 양희찬, 이 나쁜 자식아. 죄인을 줬으면 자수를 해야지 어디 숨어 있었어. 준희 씨를 꼭 그래야 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미안하다. 미안해? 듣기 싫고. 가자, 경찰서. 내가 너 경찰서 끌고 와서 벌벌하게 할 거야. 자수할 거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래. 자수할 생각 있으니까 널 찾아왔지. 내 죄 다 인정해. 근데 왜 날 찾아왔어? 영란이랑 빛나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서 답답하고 괴로울 거야. 영란이한테 나 곧 자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 말 전해달라고 왔어. 저글 자식. 그래도 지 마누라는 자식 걱정은 되나 보지? 나 갈게. 희찬아. 아무리 도망자 시절이라고 해도 뭘 우리 이게 뭐냐. 도망 빨리 끝내고 자수해. 고맙다. 저런 것도 친구라고. 초라한 행색 보니까는 마음이 안 좋네. 양희찬이다. 지금 돈 가지고 가죠. 아무도 데려주지 말고 네 혼자 와. 약속 안 지키면 거리는 없어. 분명히 혼자 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거래는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연락하지. 다음에 약속 안 지킬 때 너 비리 장부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 양 대표님! 양 대표님!
자기 차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자, 네가 날 욕먹여? 선생님 뭐 좋아하셔? 알았어, 좀 이따 들릴게. 빛나야? 우 선생님 식사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다고 해서 이따 좀 들리려고. 집 앞에 기자들이랑 사람들 아직 많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퇴근들 안 해?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저 희찬이가 찾아와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자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영란이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갔어. 명할 자식, 도망쳐서 영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더니 자수하긴 할 모양이야. 양희찬이다! 양희찬이가 어디 있어! 어디! 엄마, 우혁 오빠랑 황 선생님 오셨어. 우혁이가? 식사도 안 하신다면서요. 아휴,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죽어가네, 다 죽어가. 자수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세요. 나는 그 양반이 사람들 피해 다니다가 혹여라도 나쁜 생각할까 봐 그래. 자기 죄가 다 밝혀졌으니 얼마나 죽고 싶겠어. 그 희찬이 다녀갔는데 자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한테 전해달래. 그이가 너 찾아갔어? 그래. 너하고 빛나 걱정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힘내. 알았어. 꽃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입맛 도셨으면 좋겠어요. 꽃감을? 엄마 꽃감 좋아하잖아. 드셔보세요. 고맙다. 그 옛날에는 꽃감을 임금님께 진상했다던데. 응? 야, 맛나네, 맛나. 응? 영란이 이거 먹고 응? 입맛 확 잘겠다, 야. 응? 아, 맛있네. 응? 주무세요. 수아, 잘 자라. 응. 수아, 잘 자. 수아야,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수아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수아 충격받을 말 하지 말아요. 수아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엄마가 살아있어.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빠, 엄마 진짜 살아있어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 수아야, 사실 희재 아줌마가 수아 엄마야. 장기윤! 아
엄마야. 수아가 말을 했어.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엄마, 맞아? 내가 두 번은 안 당해. 당신 오늘 요단강 건넌 날이니까. 요단강 양희찬을 죽인다? 정영다야, 장균이 양희찬 대표 만나서 해칠 것 같아.